와, 어마무시하다 진짜 어마무시해. 와, 일단 앞에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납작한 쪽 위로 해서 이렇게 칼을 넣으면 여기 관자 이렇게 걸리는 게 관자. 이렇게 관자를 끊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야, 크기가 진짜 크네. 사이즈가 엄청나네. 얘를 씻어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무가 필요하다. 무가 왜 나오죠? 삼배채를 씻는데 왜 무를 꺼내느냐? 다 이유가 있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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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물을 뿌려요? 생굴을 뒤적뒤적하면서 씻으면 이게 굴에 비린내도 날아가고 지금 이거 흡착물도 나오는 거 봐. 이거 벌써 지저분한 것도 다 빼가지고 저 색깔이 좀 변하잖아요. 어, 그러네. 하얗던 색깔이 이렇게 벌써 회색이 나오네. 잡내 비린내도 싹 빠져. 불순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굴은 많이 씻으면 이게 굴의 향이 다 날아가니까 살짝만 이 정도만 받쳐놓으면 굴 손질, 삼배채 손질 끝.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생으로 이거... 먹어야지, 생으로. 어. 이야. 우와, 이게, 그, 와. 진짜 얼굴만 하다. 우와. 아. 여보, 기다려. 먹고 금방 갈게. 여보, 기다려. 먹고 금방 갈게. 예. 주책이야. 오, 한 입 꽉 차. 완전히 입안에 꽉 차요. 아, 이거 진짜 통영이네, 여기. 통영의 그 맛을 재현해봤습니다. 오, 바다의 향 터져요. 터져. 흘릴 뻔했어, 정말 안에서.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고, 딱 씹을 때 무슨 뭐 과즙이 터지듯이 꿀 그 즙이 확 입안에 퍼지는데, 와, 이거는 뭐 진짜 맛있다, 이거. 와. 회 못 먹는 분들도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남녀노소 다 한번 드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굴 두루치기. 야, 굴 두루치기는 처음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너무 고급인데요, 갑자기? 아, 저를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굴은 얘는 좀 약간 신선하게 여기다 넣어놓고 살짝만. 목전지를. 아, 목전지구나. 전지 뭐 딱 좋죠. 두루치기 하기. 맛술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자, 그리고 후추를. 할배 진짜 잘하시네. 자, 손질 다 이렇게 했고. 어, 근데 굴 하나 먹고 약간 기분 탓인가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박성 씨.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오.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브 무브. 양념장은. 자, 그렇다면 한번 양념을. 자, 맛술을 이렇게 네 개. 이 양념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간 거를 충분히 넣어줘야 이게 굴의 잡내도 잡고 돼지고기 잡내도 잡고. 그래서 한 스푼 정도. 가진 생강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별 양념이 생강인 거예요. 한 스푼 반인데. 굴 두루치기가 굴소스가 또 들어가면 또 잘 어울리겠네요. 아, 제대로죠. 굴 두루치기. 감칠맛을. 됐어요. 나왔어요. 자, 머릿속에도 한번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굴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딴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뮬레이션 이제 딱 머릿속에 딱 한번 해보고 순서에 맞게 쫙. 그렇습니다. 요리의 정서. 자, 혹시나 돼지 잡내 걱정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이렇게 반 정도만. 소주를 살짝 반 정도만. 자, 핏기가 없어질 때쯤 대파도 두고 야채도 살짝 볶아졌다. 자, 굴 두루치기 양념. 이제 양념이 들어가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 정도만 했다가 모자라면 더 넣고.
자, 이렇게 익혀가고 있으면 모든 해산물은 불 위에 올라가서 시간 싸움. 얘는 그냥 어우러지게. 야, 사이즈 지금 한 다섯 개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야, 뭐 방근 될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데친 거니까 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만. 야, 야, 이건 메인이 돼지고기는 거들 뿐. 메인은 이 아이 삼배채. 어, 나 오늘 끝나고 굴 먹어야지, 굴. 아, 들어갑니다. 자, 삼배채 굴 두루치기. 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무브, 무브! 젊어졌어.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네. 아, 맛있겠다. 자, 남자는 물론 여자한테도 정말 좋은데, 아, 어떻게 좋은지 설명할 수가 없는. 굴 두루치기 완성이요. 내일 마트에 굴 다 팔릴 것 같은데요. 예.